박중규의 브리핑 식스 내신문 박중규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한 열흘 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이 자리가 어색할 정도로 오랜만에. 저도 사실은 되게 어색해. 어저께는 녹화 방송을 했거든요. 그렇죠. 다른 거 좀 한다고 해서 그래서 굉장히 어색한데 어쨌든 저희가 오늘이 뭐 하루의 방송도 해야 되지만은 그동안 이제 과정을 좀 훑는 방송을 좀 해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예. 그래서 올해 또 마지막 날이니까 좀 한번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패스트 트랙 전국이 뭐 아직도 이어지고 있긴 하지만은 좀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한국당이 어쨌든 예. 와, 뭐 목숨을 걸고 막겠다 뭐 이렇게 굉장히 단호하게 얘기를 했지만은 예. 사실상 전패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한국당에서는 이 연말에 패스트트랙 플러스 예산안까지 합쳐져서 예. 상당히 강하게 반발을 하면서 어느 정도는 공세적으로 나올 것이다라는 예상을 했었는데요. 예. 의외로 그 공세가 그렇게 강하지 못했고 결국에는 패스트트랙 법안과 예산안이 시간은 좀 늦어졌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두 다 통과가 되는 예. 그런 상황까지 현재 왔습니다. 이게 근데 그 예상됐던 일 아닌가요? 완전히 그렇죠. 이 패스트트랙 자체가 법으로 지정된 상황들을 쭉 그 진행을 해왔는데 예. 이 기차를 중간중간에 막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꼼수가 나왔습니다. 예. 뭐 199개 민생 법안에 대해서 모두 다 필리버스터를 요구하거나 예. 또 그 다음에 곧바로 회기 결정권이라는 소위 그 일반적으로는 뭐 국회의장실도 거의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는 이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민주당의 또는 4플러스 1의 그 필리버스터 진행을 계속 막아왔었죠. 예. 4플러스 1 관련해서 선거법 때는 약간의 위기도 있었어요, 사실. 그렇죠. 이 예. 원안하고 상당히 거리가 있는 내용들을 민주당이 제안을 했거든요. 예. 수정 제안을 했는데 그 제안이 정의당이나 다른 정당들이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특히나 그 석패율 관련해서는 민주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들이 모두 다 강력하게 원했던 거고요. 예. 애초에 그 225석 대 75석을 이 그 250대 50으로 줄이는 과정. 예. 그리고 막판에는 253대 47로 현행 그대로 가는 방법. 그러게요. 현행 그대로 가면서 예. 이게 약간 좀 황당했어요, 사실은. 그렇죠. 약간. 이 예. 상황들을 보게 되면 결과론적으로 보면 첫 번째는 내부, 민주당 내부의 반발을 줄이기 위한 고심이 상당히 컸고요. 예. 그다음에는 호남 지역의 여론, 의원들의 그 요구를 받아들이는 그 부분이 컸습니다. 호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몇 개, 한 두세 개 정도는 그냥 놔둬도 인구가 줄기 때문에 예. 의석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지금 4플러스 1에서 대한신당, 바른미래당, 그리고 민주통합당 모두 다 호남 지역의 의원들이 상당한 그렇죠. 주도력을 갖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쪽의 의견이 상당수 반영됐다. 이 과정에서 정의당은 상당히 처음보다는 많이 후퇴된 그런 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의당이 좀 뭐 많이 열받은 것 같더라고 처음에 보니까. 그럼요. 예. 그 원안대로 갔더라면 교섭단체는 사실 그 거의 확정적으로 얻을 수 있었다 이렇게 예상이 됐을 텐데 지금은 한 15석? 많으면 정도? 15석. 예. 10석에서 15석 정도. 10석에서 15석. 그 정도 예상이 가능한 수준이 됐습니다. 공수처 법안이 어제 통과가 됐는데 예. 이것도 뭐 각종 시나리오가 뭐 난무했어요. 그렇죠. 예. 이게 사실은 다른 나라에는 없는 예. 조직이거든요. 이 다른 나라에 없는 조직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다른 나라에 전혀 없는 검찰의 권력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렇죠. 이제 그것들을 감안하면 이 공수처라는 조직은 이 검찰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사실 중간적인 기관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검찰이 어느 정도 제 역할을 하면은 이게 없어질 수도 있는데 여하튼 강력한 검찰 권한을 막기 위한 강력한 공수처법을 만들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런 또 다른 검찰이 나오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던 건 사실이죠. 예, 예. 그런데 이제 그 가보지 않은 길이었기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고 특히 법조계 쪽에서 예. 많은 의원들이 법조계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염려가 많았었는데 여하튼 국민들의 여론이 워낙 강해서 이 부분이 힘을 얻고
결국엔 통과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의 호남계 의원들이 주로 좀 반대를 했고 권은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권은희안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예. 또 뭐 반대를 하는 게 어느 정도 약간 이해가 가는 것도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논란 화제가 많이 됐던 거는 금태섭 의원 예. 그리고 조응천 의원 그렇죠. 민주당의 두 의원이 좀 화제가 검찰 많이 됐습니다. 출신이죠? 예, 검찰. 예, 두 분이 예, 의총에서 민주당 의총에서 이게 공수처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강력하게 표명해왔고 예. 특히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전반기 법사위 간사를 지냈잖아요. 예예. 그 간사를 지내기 직전만 하더라도 이 공수처는 과연 공수처가 지금 우리나라에 필요한가 그럼 공수처를 견제할 또 다른 기구가 필요한 것이냐 예. 뭐 이런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 공수처라는 부분을 그 개인의 그 어떤 양심에 맡기는 그런 원칙으로 좀 반대를 해왔죠. 예, 예. 이번에도 그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고 표결에서도 많은 고민이 나왔을 있었을 것 같은데 여하튼 예. 반대보다는 기권을 한 거죠. 기권을 했고 당에서는 유감 표명을 당론으로 정해졌는데 그런 것에 대한 유감 표명을 또 했어요. 그렇더라고요. 예. 그 원내 당 대변인이 직접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 에 대한 논란이 좀 있습니다. 뭐 예.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오히려 민주적인 것인데 민주적인 것들을 당론이라는 이름으로 막는 그런 그 옳지 않은 방법이다 이렇게 지적도 하고요. 예. 내부적으로도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가 있지만 여하튼 금태섭 의원이 지금까지 처음부터까지 일관되게 반대를 해왔어요. 그리고 예.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또 공감도 했고요. 예. 예. 그래서 금태섭 의원이 자기의 신조를 오히려 꺾고 다른 방식으로 했다면 또 그것도 또 비판이 되지 않을까 그것도 비판이 될 수도 있죠. 그래요. 예. 사실 이제 뭐 많은 나라들이 다양한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미국을 많이 이제 뭐 비교도 하고 그런 대통령제고 예. 양당제에 가까웠으니까 그래서 하면은 미국의 민주당하고 공화당은 거의 당론이란 게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냥 각자 판단을 합니다. 의원들이 판단을 독립된 뭐 법적으로는 어쨌든 독립된 뭐 다 의결 기관이군요. 국가 기관이니까 예, 개별 그렇습니다. 의원이 그래서 자기 당론이 대체적으로 당론이란 게 없지만은 대체적으로 민주당이 이걸 지지하더라도 예. 지역구가 불리하면 자기 지역구에서 반대가 세게 들어오면은 그렇죠. 반대하더라고요. 예. 그런 걸 많이 봐서 미국은 또 이렇게 하는구나. 또 예. 사실 이번에 선거법 개정을 할 때도 예. 그런 그러니까 당론과 관계없이 지역구나 또 개인의 이익과 관련된 부분들을 중심으로 투표하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이 있었던 건 사실이죠. 예,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당론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 이 어떻게 보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뜻과도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은 그 말 그대로 표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고 이건 다양한 의견을 의정활동에서 반영해달라는 그런 요구거든요. 그렇다면 당에서도 다양한 요구들을 흡수할 수 있을 만한 민주적인 절차가 필요한 거죠. 그렇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러한 건전한 그 비판자들이 있는 것이 훨씬 더 당의 건강함을 보여줄 수 있는 오히려 유권자들한테 훨씬 더 호소력이 있는 그런 활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네, 어찌 됐든 뭐 이제는 통과가 됐으니까 이제 공수처를 어떻게 그러면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견제를 할 것인가 또 공수처도 권력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좀 방안을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예. 특히 공수처법은요, 이제 7월부터 가동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 이번 총선 결과예요. 아, 뭐 우리가 그냥 예상을 해봐도 예. 한국당이 반대하지 않습니까? 보수 진영이 다 반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공수처장을 국회에서 추천하기 때문에 만약 예. 다수당이 보수당이 보수 진영이 된다면 예. 추천을 안 해버리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언제든 막을 수가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번 4.15 총선의 결과가 지금 만들어 놓은 선거법과 공수처법이 실질적으로 안착될 수 있는지를 다룰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겠네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뭐 이 자유한국당에서는 뭔가 정권 심판론을 당연히 들고 나올 텐데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회고적 투표가 될 가능성도 매우 높네요. 지금 그렇죠. 상황으로 보면은 아마 예. 여기 그 공약으로 내세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우리가 하면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내겠다. 아. 그래서 이렇게 다시 뭐 사실 그 자기들이 얘기하는 독소 조항을 개선하겠다. 예. 이렇게 갈 수 있거든요. 예. 예. 그러면은 이 공수처를 만들어 놓고 공수처 자체가 허수아비가 될 가능성 충분히 있는 거죠. 아, 예. 여러 가지 또 선거가 영향을 많이 끼칠 것 같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은
어디까지 이런 강경 카드를 쓸 것인가 굉장히 의문인데 예. 의원직 총사퇴 얘기가 나왔어요. 그 얘기는 사실 그 전부터 예. 만약에 이게 통과되면 의원직 총사퇴를 하겠다는 얘기는 해왔었는데 예. 그때부터 이거 총사퇴라는 것 자체가 별 카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진단이 많이 있었거든요. 아, 그런가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와서 다 모든 게 통과가 된 상황에서 지금 총사퇴를 하겠다. 그 무슨 의미냐. 예.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황교안 대표가 물러서지 않기 위한 카드가 아닌가. 아, 황교안 대표가 물러서지 않기, 왜 그렇게 봐야 되나요? 많은 사람들이 예. 이번에 그 황교안 대표가 청와대 앞에서 단식 투쟁했던 세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 한일 문제를 해결해라. 예,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가 바로 선거법과 공수처법 반대입니다. 예, 예. 그런데 본인이 단식 투쟁을 하면서 막으려고 했던 두 가지가 모두 다 통과가 된 거예요. 그렇죠. 목숨을 걸고 막으려고 했던 게 안 된 예, 거죠. 예. 근데 원래 나경원 대표와 황교안 대표가 동시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지금은 나경원 대표는 없어졌고 예. 그러면 황교안 대표가 오롯이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적이라면 황교안 대표가 이 상황에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한다든지 이선으로 물러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뭐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많은 의원들이, 한국당의 많은 의원들이 만약에 막지 못하면 황교안 대표가 내려오고 비대위 체제로 전환해서 총선을 치를 것이다. 이런 시나리오를 예상했었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렇게 전 그 의원 사퇴라는 방식으로 이것을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거죠. 예. 아, 그러면은 의원들이 정말 사퇴를 하나요? 자유한국당 의원. 아, 그럴 리가 없죠. 아, 그런가요? 의원들이 만약에 사퇴를 한다면 예. 한국당은 의원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의원이 없죠. 예. 그렇게 되면 다음 총선을 할 때 기호 2번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의석수 많은 수대로 그렇죠. 정당 기호가 주고 번호가 주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2번인데 의석이 하나도 없으면은 저 밑에 몇 번이 될지를 모르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가나다 순이 되죠. 그다음부터는 아마 예. 5석인가 이하는 예. 가나다 순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한 물론 자유한국당이니까 지으시네요. 게다가 또 게다가 그렇고요. 예. 또 뭐 많은 정당이 또 있으니까 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결혼 미래당도 있는데 기억에 밀리네요. 그러면 예.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하고 또 아 뭐 이 의원들이 앞으로 이제 진행해야 될 어떤 그 과정에서 이제 정치 자금이라든가 또 월급이라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또 정당 입장에서도 내년 들어가면 2월부터 이제 국고 보조금이 두 배로 나오는데 의원 수가 되게 예. 중요해요. 선거를 앞두고는 두 배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당 입장에서도 이거 받아들이기 어렵죠. 아, 그러니까 10억 원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군요, 이게. 수백이죠. 수백이요. 예. 아. 그렇다고 하면 예. 진정성이 없는 거죠. 그렇군요. 아, 그러면 이거를 처음에 꺼낸 게 의원직 총사퇴를 꺼낸 게 누군가요, 그러면? 심재철 의원이 꺼내긴 했는데요. 심재철 의원이 이 얘기가 그 전부터 얘기는 좀 나왔어요. 본인들의 이제 결의를 보여준다는 차원에서. 예. 그런데 누구도 이게 진정성이 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들 사퇴를 한다고 해서 사퇴가 되지 않거든요. 예. 사퇴가 수리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회기 중에는 재적 의원의 과반수가 찬성을 해야 돼요. 그럼 그러니까 민주당이 찬성을 해야 돼요. 민주당이 찬성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럼 민주당이 동료 의원의 사퇴를 받아들이면서 총선을 치른다? 역풍받죠, 당연히. 혹시 비례한국당을 막기 위해서 찬성할 가능성 없나요? 아, 그렇게 정무적으로 판단하지 않을 것이고 예, 예. 비회기 중에는 국회의장이 수리를 하면 됩니다. 아... 그런데 문희상 의장이 그걸 할 가능성은 거의 없죠. 예, 예. 그렇다고 보면 그 상황을 다 이해하고 있는 한국당이 왜 했을까? 저는 황교안 대표의 그 후선 퇴진을 막기 위한 그런 기술적인 것에 지나지 않다. 근데 지금 이 상황으로 가면은 당은 더 수렁에 빠지고 뭔가 아무것도 해내는 것도 없고 뭐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은 더 위험한 건 혁신을 지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자유한국당은? 그러니까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혁신을 해야 되는데 혁신을 하지 않는 이유는 결국에는 리더십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와 그 주변의 어떤 이 지도부들이 현 상황에 타개할 어떤 방법들을 찾지 못하거나 현재 문제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 황교안 대표는 지금 내년 총선에 과반을 본인 자유한국당이 얻으리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나요? 그렇죠. 주변에는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를 제가 정말인가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뭐 앞으로 4개월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네. 본인이 앞에
나갔을 때이 청중들 지지자들이 하는 모습들에 상당히 매료되어 된 것 같아요. 기도 막 하고 막 옆에서 기도하고 막 그러니까 굉장히 소위 말해서 뭐 뽕 맞았다라는 얘기를 좀 비속어처럼 쓰잖아요. 예. 약간 그런 상황인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장외로 계속 나가시려고 하는 이유들도 그 중에 하나로 이해하는 경향들이 있는데요. 여튼 장외에 나가서 많은 대중들의 이 그 지지를 받는 그런 것들은 사실 그동안 예. 법무부 장관이나 국무총리 할 때는 느끼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부분들이라 예. 아마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에 대한 좀 인식 이런 것들이 좀 약화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유한국당은 제가 보기엔 지금 비상 상황인데 그거를 위기를 인식하지 못한다라면은 내년 총선이 뭐 아직 시간은 남았지만 상당히 지금 아무리 두려워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보수 진영에서도 이제 오랫동안 정치권에 계셨던 분들은 지금 보수가 위기니까 이걸 통합을 어떤 식으로 해야 예, 예. 보수 진영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보고 많은 통합 운동들이 하고 있는데 예. 황교안 대표를 설득해 낼 수 있을지 이것은 좀 미지수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공수처법은 통과가 됐는데 예.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제 패스트트랙 안에 올라가 있었던 것이고 그러면 이제 표결에 가야 되는데 이거는 그렇죠. 그럼 어떻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나요? 일단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합의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어 보여요. 4, 예. 4 플러스 1은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그 큰 고비인 선거법과 이 공수처법은 통과가 됐으니 예. 검경 수사권 이 조정 문제는 좀 합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일단은 냉각기를 갖고 예. 좀 협상을 위한 준비 작업을 좀 해보자 예. 이렇게 현재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빠르면 다음 주 6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에 예. 이 본회의를 열어서 이 검찰청법을 먼저 예. 상정하는 것을 현재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 쪽에서는 수사지휘권 경찰에 예. 대한 수사지휘권 문제로 좀 이의제기가 많이 나온 상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사지휘권을 어디까지 허용을 해줄 거냐 예. 이 부분인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도 뭐 4 플러스 1은 단호합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러면 경찰 개혁을 어떻게 할 거냐. 예. 그러니까 경찰도 믿음직스럽지 않다 이런 의견들이 많거든요. 못 믿음직스럽죠, 솔직히 경찰도.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수사를 하는 그 파트와 예. 또 대민 하는 파트를 나눠서 이것을 좀 전문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어떤 장치, 그 개혁 과정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 그렇다면 좀 더 이것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좀 설정을 해서 좀 준비할 수 있도록 한 다음에 적용을 하자. 뭐 이런 것들까지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사실 예전에 거론됐던 게 이제 자치경찰제 얘기가 나오면서 예. 그러니까 치안을 하는 것과 수사를 하는 것은 분리를 하자. 그래서 예. 그거는 지방에 이양을 하고 수사를 그렇죠. 하는 거는 중앙에 두고 뭐 예. 미국의 FBI 식으로 일종의 막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됐다가 지금은 약간 잦아든 상황인데 예. 어쨌든 수사경찰을 별도로 하는 안까지 지금 예. 거론이 되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거죠. 특별하게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이 그 경찰에 대한 불신도 만만치 않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특히 대민 접촉을 검찰보다 많이 하기 때문에 더더욱 체감해서 그러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걸 충분히 감안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언제 그러면 대통령이 어차피 이제 청문회 보고서 채택은 안 되는 걸로 이제 기정 사실이고 그러면 예. 이제 어떻게 되나요? 지금 1월 2일까지 달려고 했으니까요. 예. 안 오면은 아마 그날 1월 2일에 장관 임명을 할 것 같습니다. 1월 2일에 바로. 예. 지금은 좀 급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예, 예. 뭐 굳이 늦출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더 늦추게 되면 오히려 검찰청법을 통과시키고 또 그 정세균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엮여서 예. 더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빨리 예. 일단 처리하고 예. 지금 다음 것을 또 단계적으로 빨리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 인사도 또 이제 해야 되잖아요. 지금. 검찰 인사는 원래 정기 인사는 3월인데요. 예. 예. 3월에 하게 되면은 사실 그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예. 과거에 윤석열 총장이 조국 사태를 이렇게 크게 확대시키는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때는 예. 선거를 고려해서 선거 이후에 인사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청와대는 갖고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인사를 좀 당기는 게 선거에 대한 영향도 죽이면서
현재 검찰 개혁 속도를 늘릴 수 빠르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예. 시각이 우세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인사가 어떻게 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자 이제 방금 말씀하셨듯이 정세균 네. 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네. 그리고 이제 뭐 표결까지 이제 좀 앞으로 일정이 좀 남았어요. 이거는 좀 어떻게 전망이 되나요? 그 전망을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청문특위위원장이라는 겁니다. 아, 청문특위위원장 예. 만만치 않겠네요. 만만치 않습니다. 예. 일단은 청문회 자체가 상당히 어렵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총리는 보통 2일이나 3일 정도 하는데요. 예. 아마 3일까지 이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밤에 자정이 넘어서 하면 차수 변경을 해서 그렇죠. 아마 그 다음 날까지 예. 갈 가능성이 현재는 높고요. 그렇게 되면 아마 정세균 의원에 대한 후보자에 대한 신상털이가 아주 그 집요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 이게 예. 거의 마지막이거든요. 이것이 끝나면 이제는 그냥 선거입니다. 그렇네요. 예, 이게 예. 끝나면. 그러니까 이것은 선거 직전에 여야가 어떤 대결 국면을 할 수 있는 마지막 장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표결이 이루어지게 되면 언제쯤 표결이 이루어지게 되나요? 여튼 그 20일 이내에 다 끝내긴 해야 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7, 8, 1이 현재 그 예정되어 있는 인사청문회인데 정부로서는 그 한 10일 이내에 하기를 원하죠. 예. 그런데 이 문제가 이겁니다. 그 10일 이내에 하고 싶어도 한국당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게 쉽지 않거든요. 예, 예.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인사라는 것은 강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 이런 고민이 있을 텐데 여기에 이제 이낙연 총리가 사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그렇죠. 놓여 있어서 17일까지는 사퇴를 해야지 총선에 나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무조건 17일 이전에는 사퇴를 해야 되는데 예. 만약에 17일 이전까지 통과가 안 됐다. 아. 그러면 이 총리를 비워놓고 사퇴를 한다? 좀 받아들이기 좀 어렵죠. 국민들도. 그러니까 그럼 예전에 얘기가 나왔던 총리 서리 뭐 얘기까지도 이제 뭐 그렇죠.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김종필 총리가 예전에 서리를 했었거든요. DJP 예. 연합하면서. 예, 예. 그러니까 이분은 사실 연합이 돼 있었고 총리가 될 사람이기 때문에 하는 거에 큰 무리가 없었고 특히나 그건 임기 초반이었어요. 예. 그때는 총리를 원래 비어있는 상태였었죠. 예, 예. 아. 그러니까 그게 가능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임기 중반에 과연 총리를 비워놓는 것이 맞느냐. 오히려 그렇게 되면 여당에 또는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히 부담이 될 겁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올해 마지막 방송이었는데 예. 뭐 우리 한 말씀 해주시죠. 어떠셨나요? 올해? 예, 올해는 저도 그 기사를 과거 기사를 쭉 돌아보면서 올해를 봤더니 정말 어느 해든 마찬가지지만 다사다난했습니다. 예. 특히 마지막 날까지 이렇게 예,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정치가 상당히 어려웠었는데 그렇지만 저는 국민TV가 있어서 참 재밌고 행복했습니다. 아, 예. 저희도 사실은 예. 박중규 기자의 이 분석 능력이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어느 방송보다도 탁월했다라고 보고 제 형이 사실은 박중규 기자 팬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감사합니다. 깜짝 놀란다고 여기가 제일 제대로 해석한다고 실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올 한 해 수고하셨고 새벽에 네. 나와서 기사 쓰랴 밤에 나와서 또 방송하랴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새해에도 또 계속 정확하고 냉정한 정치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지금까지 박중규의 브리핑 6 내심은 박중규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